손목터널 증후군이 여기 손목 인대 쪽에서 손목 정중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고 일반적인 손저림이 그냥 손 좀 털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랑 달리 문제가 생긴 경우엔 증상이 지속되고 약을 드시거나 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이혜리입니다. 저는 주로 말초 신경질환과 신경 면역질환에 대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이 뇌와 척수 같은 몸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큰 신경이라면 여기서 뻗어나와서 손, 발로 가는 신경들은 모두 말초신경인데요. 이런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말초신경의 기능인 운동이나 감각이나 자율신경 이상 같은 여러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말초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아무래도 손이 저리다거나 감각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이나 이런 거에 생기는 말초신경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말초신경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초신경병을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단일신경병과 여러 신경병, 다발신경병으로 구분을 하는데 다발신경병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혹은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투석을 받는다든가 하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다발신경병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손저림 증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는데 자세가 잘못돼서 그 부분이 저리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방 회복이 되고요. 이제 압박성으로 생기는 것은 맞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이래서 이거는 말초신경 병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신경병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눌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신경 위팔이 눌렸는데 모르고 계속 자서 신경이 많이 눌렸다 이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처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단일 신경병도 있을 수 있고 흔한 거는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게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손목터널 증후군이 여기 손목 인대 쪽에서 손목 정중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고 일반적인 손저림이 그냥 손 좀 털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랑 달리 문제가 생긴 경우엔 증상이 지속되고 약을 드시거나 하지 않으면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거는 특별히 없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손목이 진짜로 쳐져서 힘이 빠졌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 저린 것도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점점 심해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풀리고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계속되면 손목터널 증후군도 처음엔 약간씩 저리고 하겠지만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감각이 계속 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손끝이 무감각해지고 이런 식으로 점차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언제 내원할지 언제 병원에 갈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검사는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 같은 그런 전기신경검사들을 사용을 합니다. 신경전도검사를 통해서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나의 신경에 문제가 되는지
팔, 다리 같은 여러 신경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활용을 하고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른데요. 당뇨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경련제 같은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양결핍, 비타민 B결핍 이런 것 때문에 말초신경병이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혹시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시다면 끊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저질환 관리가 중요하고요. 원인의 대부분이 이제 당뇨니까 당뇨 같은 걸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또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술을 많이 드신다면 술을 끊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단일 신경 마비에서는 압박을 주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를 뭐 이렇게 손목을 써가면서 오래 쓴다든가 혹은 집안일을 많이 해서 뭐 요리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후라이팬에 계속 힘줘서 잡는다든가 이런 동작들이 신경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에 압박을 주는 특정 자세들은 피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손발이 많이 저리고 후에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경과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조절하시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